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의 합의를 환기하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 비핵화 약속 준수를 촉구했습니다. 또한 북미 간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던 2017년 하반기 사용했던 로켓맨이라는 별칭도 다시 입에 올리며 무력 사용 카드도 거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윌버러스 미국 상무장관이 자동차 관세와 관련해 개별 기업들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그로부터 매우 좋은 이익을 일부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 협상 결과에 따라 관세 필요성이 있을 수도 혹은 없을 수도 있다고 덧붙여 대상 국가들에 대한 압박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2016년 사드 배치로 한중 갈등이 불거진 이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합니다. 오늘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회담 및 공관 만찬을 할 계획이고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양자 관계와 한반도의 정세, 지역과 국제 문제 등 다양한 현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미국을 찾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벌이고 있는 정은보 방위비 분담 협상 대사가 협상장에서 주한미군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번 원칙론적인 인상에 대한 문제를 말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황 변화라고 생각치 않는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시장이 그나마 좀 잘 버텨준다고 표현을 해도 될 정도로 많이 심각하게 밀려 내려가진 않습니다. 지금 한 1% 안쪽까지 낙폭을 좀 줄이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맨, 돌아온 관세맨 뭐 이런 얘기가 어제 많이 나왔었는데 이 행보가 오늘도 또 돌발 행동으로 이어진 겁니다. 나토에서의 언급이 좀 문제였는데 중국과의 무역 협상이 좀 장기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 시기가 무려 내년 대선 이후에 가능할 것이다. 어쩌면이라는 단서를 달기도 했고요. 또 시일 내로 수일 내로 해결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 자신의 전적인 의지고 중국이 얼마나 잘 따라주느냐. 즉 협상의 카드는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쥐고 있다라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협상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한 것이고 급할 것이 없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며 중국을 압박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을 압박을 계속해서 해온 형국이기 때문에 지금 강대강으로 맞설 확률이 있고요. 이러다 보니 연내 1차 합의에 대한 서명이 정말로 물 건너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내년 대선 이후까지 이걸 정말로 넘기겠느냐라는 일각의 시각도 분명히 존재를 하고 가능성이 낮긴 한데 이 부분이 또 직접적으로 언급이 되면서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여기뿐만이 아니라 조금 전에 전해드렸다시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로켓맨이라 다시 표현을 했습니다. 굉장히 친한 친구라고 표현을 하던 부분에서 로켓맨이라는 표현을 했고요.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또 높이고 있는 겁니다. 북한도 이에 지지 않고 미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연말까지 시한을 못 박았습니다. 북미 간에도 지금 미북 간에도 강대강 기조가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여기 프랑스에 대한 보복 관세 나오고 있고요. 수입차에 대한 관세 부과 가능성이 나오면서 어느 하나 우리나라에 좋을 것이 없는 재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방위비에 대한 뭐 언급은 직접적으로 없었다고 하지만 방위비 증액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해서 일본 뭐 동맹국들에 대한 방위비에 대한 언급을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 보면 그렇게 많이 밀리진 않습니다. 0.73% 밀리고 있고요. 낙폭이 좀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 향후 시장에 대한 전망들까지 함께 해보도록 하죠. 코스피부터 확인합니다. 코스피가 그래도 잘 버틴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68.81포인트, 15포인트 정도 빠지고 있는데 하루간의 흐름을 정리해보도록 하죠. 사실 오늘 장 시작하기 전에는 공포감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빅스 지수도 굉장히 올라가 있는 상황이었고요. 일단 미국 증시가 최근 들어서 1%가 넘게 빠지면서 하락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시장 이러다 2-3% 또 밀려 내려가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그래도 그나마 좀 다행이죠. 예, 좀 많이 밀렸던 시기가 정오경에 2058대까지 좀 밀렸다가 다시금 회복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급도 확인해 볼까요? 기관이 팔긴 하는데 기관의 매도 물량 많이 줄어든 것 좀 확인이 되실 겁니다. 외국인이 그런데 3,155억 원, 선물시장에서도 1,863억 원. 외국인의 매도 어디까지 지금 나갈 것이냐라는 부분이 계속해서 지금 회자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외국인의 매도 물량은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예, 11월 7일부터 시작된 매도 한 번도 매수로 전환이 된 적이 없다라고 지금 집계가 됩니다.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은 모두 지금 매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보험이나 기타금융 뭐 이쪽에서 지금 좀 파는 물량들이 나오고 있긴 한데 기관 같은 경우에는 조만간 매수로 좀 전환이 될 것 같은 움직임들이 나옵니다. 아무래도 주요 주체들이 지금 매도에서 매수로 전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관이 좀 방어를 오후 들어서 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요. 개인은 저가 매수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빠집니다. 이 두 종목이 좀 많이 빠지진 않고요. 소폭씩 밀려 내려갑니다. 네이버 현대차 올라가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오늘 눈치 보기를 하다가 오히려 우상향을 해버립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보시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LG화학, 신한지주 빠지지만 현대모비스 오늘 운송장비 업종이 전체적으로 고른 흐름들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관세부가 얘기는 지금 나오고 있긴 한데 직접적으로 이 부분이 뭐 대한민국을 콕 집어서 얘기한 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직접적인 악재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고 이 부분으로 운송장비 업종은 한번 밀린 적이 있기 때문에 시세 반영이 어느 정도 됐다는 분석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포스코, SK텔레콤, LG생활건강, 삼성물산까지 다 빠지고 있습니다. KB금융만 올라가는데 일단은 경기 방어주들 오늘은 경기 방어주의 모습을 어느 정도는 해주는 모습이고요. 한국전력도 보이진 않지만 지금 상승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도 1% 안쪽까지 낙폭을 좀 줄이면서 624.54포인트의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장중 고점 630, 저점 622, 저점 대비해서 그래도 조금 반등이 나온 상황인데 수급 주체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보시면 개인만 삽니다. 기관 외국인 팔고 있고요.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지금 주요 주체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 모두 팔고 있는데 연기금의 매도 물량 6억 원까지 줄어들었고 금융투자도 23억 원대까지 매도 물량 좀 줄어들면서 매수로 전환하려는 움직임들이 지금 주요 기관 주체에서는 양시장 모두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CJ E&M 스튜디오 드래곤은 조정을 받지만 HLB가 오늘 등락을 거듭합니다. 장 초반에 10만원대까지 초반까지 밀려 내려갔다가 장중에 한 4-5%대까지 지금 상승폭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HLB 변동폭 좀 있는 상황이고요. 워낙에 최근 들어서 많이 빠졌습니다. 펄어비스가 0.8% 올라갑니다. 19만원 회복하고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KMW가 어제 급등이 좀 나왔는데 오늘 살짝 눌리고 있고요. SK머티리얼즈, 헬릭스미스, 메디톡스 모두 빠지는 가운데 휴젤만 300원 정말 소폭 올라갑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코스닥 뭐 지금 시총 상위주도 고용 제외하면 11위부터 15위도 전 종목이 빠지고요. 메지온이 장중에 막 5%, 6%대까지 빠졌고요. 오늘 종일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뭐 오늘 개장 전에도 환율 움직임 좀 시장 외에서 여외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였던 것들 체크하신 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1190원대에서 당분간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이 좀 만들어졌습니다. 달러가 강해질 수밖에 없고요.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불확실성이 좀 강화가 되고 있다. 신흥국 자산으로 분류가 되는 원화는 약세 흐름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시장 상황이다. 라는 부분 체크하시면서 환율과 증시의 관계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1시 59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특징주 살펴봅니다. 정보경 캐스터입니다. 네, 트럼프 리스크에 우리 증시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잇따른 강경 발언이 나오면서 양시장 모두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시각 이슈 종목들은 어떤 게 있는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이 시각 종목 핫3입니다. 메디포스트, 코리아센터, 스페코가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은 가장 먼저 스페코부터 만나보시죠. 트럼프 대통령이 2년 만에 대북 경고장을 날리면서 국내 방산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스페코는 현재 22% 넘게 급등했습니다. 3,950원에 거래 중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상승 출발한 후에 계속 빨간불을 켜주는 모습이고요. 현재 고점 부근에 올라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지난해 있었던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합의를 환기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을 향해 비핵화 약속을 준수하라고 촉구했는데요. 또 2년 전 북미 간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던 때 김 위원장을 지칭했던 로켓맨이라는 별명을 다시 꺼내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스페코를 비롯해서 빅텍, 퍼스텍 등 국내 방산주들 일제히 들썩이는 모습입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시죠. 메디포스트는 카티스템의 임상 3상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현재 전날 대비 1.27% 올랐습니다. 35,900원에 거래 중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큰 폭으로 상승 출발했는데요. 현재는 상승폭이 많이 빠지면서 밀려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네, 메디포스트가 식약처로부터 줄기세포 치료제 카티스템의 발목 연골 손상 치료 효과를 확인하는 임상 3상 시험 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 임상 1상과 2상은 면제를 받고 임상 3상만 진행하기로 식약처와 합의를 끝낸 상태라고 하는데요. 한편 메디포스트와 SK바이오랜드가 지난 2018년 카티스템의 국내 독점 판매권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오늘 이 같은 소식에 SK바이오랜드도 동반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시죠. 코리아 센터는 코스닥 상장 나흘 만에 오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현재 전날 대비 22% 넘게 올랐습니다. 22,900원에 거래 중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개장 직후부터 가파르게 상승폭을 키워갔고요. 오후장에 최고가 23,500원을 터치하는 모습입니다. 코리아 센터는 글로벌 소싱과 전자상거래 사업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해외 직구 플랫폼인 몰테일과 인터넷 쇼핑몰 창업 솔루션 서비스인 메이크샵을 운영하는데요. 상장 첫날인 지난달 29일에는 주가가 등락을 반복하다가 22,850원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12월 들어서도 3거래 연속 하락했는데요. 오늘은 반등에 성공하면서 급등하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이 시간 종목 핫3의 정보경이었습니다. 시장 이슈 점검합니다. 펠리제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식료품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반등세가 굉장히 좀 강하게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신흥국 부담이 좀 가중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일 수밖에 없는데 동향 어떻습니까? 네, 식료품 가격이 움직이면 여러 가지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죠. 가장 인간으로서 의식주 중에 필요한 것 중에 하나다라고 했었을 때 그 필수품이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불만도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최근 기조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유엔의 식량농업기구인 FAO에서 발표하기를 10월 달에 전 세계 식료품 가격이 전달 대비 1.7% 올랐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난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별로 1.7%가 올랐다고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이 올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작년 동기 대비해서 6% 올라오다 보니까 2년 만에 가장 가파른 상승세다라는 쪽도 눈에 띄고 있는데 특히 글로벌 각국에서 주요하게 어떤 식자재로 쓰는 쪽이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그에 따른 부작용들이 나오는 측면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가장 먼저는 중국이죠. 이 돼지고기 가격이 10월 달에 중국 돼지고기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2배 가까이 올라온 상황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소비자 물가지수 CPI도 8년 만에 최대치인 3.8%까지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특히 중국의 돼지고기 가격의 추이를 보게 되면 잘 아시는 것처럼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여파 때문에 수직 급상승했죠.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 물가지수를 끌고 올라갔는데 조금 자세히 보게 되면은 소비자 물가지수에서 음식을 뺀 나머지 부분들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즉 식료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보게 되면 오히려 하락세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식료품 가격들이 소비자 물가지수를 다 끌고 가고 있구나라는 관점 쪽에서 약간 경계감이 커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10월 말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11월 말에서 11월 달 넘어오면서 그래도 도매 가격이 돼지고기 가격이 중국에서 2주째 하락한다라는 관점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부담감이 덜하나 싶긴 하지만요. 특히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못 사 먹었다라는 관점들이 높고요. 게다가 또 연말 연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명절이고 그런 관점이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소비는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 무게를 두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아마 내년 1월 달에는 중국의 CPI가 한 5-6%대까지 상승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감이 조금 더 커지는 가운데 이쪽이 정점이 아닐까로 보여지고 있지만 조금 더 가격 추이는 확인해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11월 달에 베트남도 돼지고기 가격이 30% 올랐다라는 부분들도 같이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인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인도는 양파 때문에 걱정입니다. 9월 달에 인도의 폭우 영향으로 인해서 양파 생산량이 30-40% 감소했는데요. 카레에 잘 들어가는 어떤 식자재 같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10월 달 양파 가격이 80% 올랐고요. 채소 가격도 26% 오르다 보니까
9월 달 인도 소매 물가 상승률이 3.99%, 거의 4%대에 육박했고요. 10월 달은 4.62%, 또 똑같이 1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인도 중앙은행의 한계치가 4%를 초과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경계감을 갖는다, 이런 쪽으로 봤었을 때, 지금 치솟는 양파 가격과 함께 채소 가격들이 오히려 어떤 떨어지는 GDP 성장률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게 만드는 정부의 고민을 더 늘어나게 한다는 관점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세 번째로 아프리카로 또 가보게 되면은 아프리카 터키는 모두 다 옥수수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프리카 남부 지역에 수십 년 만에 가뭄 비상사태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중국 같은 경우는 또 미국에서 수입하던 곡물들을 오히려 다변화시키기 시작하면서 관세 때문에 영향이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 쪽에 어떤 곡물 가격을 수입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쪽에 대한 동향들이 오히려 가격이 올라가는 지역별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짐바브웨 같은 경우는 식료품 가격이 50%, 그리고 나이지리아는 연 인플레이션만 11.6%, 그리고 터키 식료품 가격도 두 자릿수 가격대로 올라갔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모든 부분들이 부담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신흥국을 얘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세 가지를 많이 보는데, 대표적으로 식료품 가격이 안정되느냐, 게다가 유가 흐름들이 어느 정도 안정돼 있느냐, 게다가 또 달러 가치 흐름들, 이 세 가지를 많이 보는데 그중에 하나 식료품들이 이렇게 급등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부담감이 커진다라고 봐야 될 부분이고요. 특히 소득에서 높은 식료품 비중을 차지한다라는 관점들이 부담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한 정부 입장 쪽에서는 경기는 부진한데 그러면은 경기 부양책을 쓰면서 유동성을 강화시킬 부분들도 생각하는데 오히려 물가가 발목을 잡는다라고 하게 되면 부양책을 쓰기에도 상당히 버거울 수 있다라는 관점들도 염두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럽의회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기후환경 비상사태 선언했고 첫 대륙이 지금 됐다고 합니다. 이에 따른 영향들이 분명히 또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을 전망해 볼 수 있나요? 네, 선언 자체가 좀 비장합니다. 기후 비상사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프랑스에서 유럽의회가 열렸는데 이 비상사태를 선언하면서 이 기후변화를 완화하거나 그리고 기후변화로 인해서 되돌릴 수 없는 잠재적인 환경 피해를 피하기 위해서 시급한 여러 가지 행동을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강령 비슷한 상황들인데요. 그런 관점 쪽에서 봤을 때 어떤 추가적으로 탄소 배출 총량이라든가 그리고 프로젝트 관련된 화석연료 관련된 프로젝트는 중단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 흐름들 쪽으로 봤을 때 내년 1월 달 가게 되면 EU의 차기 집행위원회가 바뀌게 되는데요. 여기서 어떤 정책적인 방향을 얘기했다라는 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고요. 또 하나 제25차 UN 기후변화 협약의 당사국 총회에서도 행동 압박을 가겠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흐름도 갖고 가고 있는 상황들인데, 일단 한 과거 동향들을 보게 되면 3, 40년 동안 세계 GDP는 약 한 80% 올랐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살만해지는데 이런 성장을 구가하다 보니까 당연하게 따라오는 게 어떤 기후에 대한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글로벌 지구에 대한 피해를 많이 입혔다는 관점들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 사이에 또 대표적으로 2010년 이후부터 세계 산림 면적은 약 한 50% 감소했고요. 또 이상 기후로 인한 재해는 1980년대 이후부터 한 43% 늘었다. 또 해수면도 마찬가지로 31mm가량이 늘었다. 이런 쪽도 보여지다 보니까 이에 따른 여러 가지 변화들이 그대로 놔뒀다가는 지구가 살고 있는 터전이 뭐 멍들겠다라고 하는 이런 절박감에서 나왔다고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먼저 2050년도까지 EU가 최초의 탄소 중립 대륙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특히 탄소 중립 같은 경우는 온난화를 유발하는 탄소 배출량을 신재생 에너지나 이런 여러 가지 그린 에너지 쪽으로 돌려서 배출 총량을 탄소가 제로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입장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탄소 국경세도 도입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현재의 90년 대비해서 40%에서 50%대로 늘리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다 좋다고는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보호무역으로 무기가 될 가능성도 여지가 남아있는 부분들이고요. 특히 EU 국가들이 그러면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이게 적용받지 않는 다른 비EU 국가들이 EU 쪽으로 들어왔었을 때 내는 어떤 세금에 대한 영향권들이 같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게 되면 보호무역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이 커질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 유럽의 투자자들한테는 유럽의 자금을 갖고 있는 투자자 입장 쪽으로 봤을 때는 수급이 또 바뀔 가능성도 높습니다. 특히 파슬 프리라고 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상황 쪽에서 지금 화석연료에 투자하지 않겠다는 기관 투자가가 등록한 캠페인인데요. 여기에 1145곳,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1경이 넘는 금액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투자자들이 그쪽에 대해서 강조를 하게 되면은 산업별 그리고 어느 정도 친환경 정책으로 가지 않는 산업이나 업체에 대해서는 어떤 외국인들의 투자자가 유럽 같은 경우는 특히 더 그렇겠죠. 어느 정도 좀 제한적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에 따른 부담감도 커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따라서 결론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나 전기차 같은 친환경 부분에 대한 성장의 기대감은 높을 수 있는데요. 그런 이런 여러 가지 취지가 긍정적임에도 불구하고 보호무역에 대한 확대 가능성 이 부분은 조금 더 경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기후 이야기까지 오늘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헬리지 투자앤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고요. 이슈 칼럼 바로 이어갑니다. 이슈 칼럼 시간이고요. SPM 김형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11월 별로 안 셌잖아요. 특히 이제 장 초반에는 월 초엔 좀 괜찮았는데 후반에 약해졌고 12월에도 그 기조가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커플링이 참 오를 땐 미국이랑 안 되다가 이렇게 내릴 땐 같이 또 커플링이 되는 희한한 한국 힘없는 장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좀 힘들어 보이는데 어때요 지금? 네,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장 3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10월만 좀 반짝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1월 중순 이후부터는 또다시 디커플링이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요. 미국 시장이나 우리 시장이나 이제 좀 조정을 거치고 있는데 매번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뭐 해소될 것까지 보이지만 계속 반복되는 그 무역 분쟁 악재가 표면적 이슈이긴 한데 그 이외에 과거에도 좀 나타났었던 흐름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점 몇 가지 좀 찾아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 무역 분쟁은 우리가 대처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대처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좀 참고해서 대응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중에 첫 번째가 올해 실적 시즌 때마다 나타났었던 실적 시즌 이렇게 마무리 이후에 실적의 주가 반영에 따른 자연스러운 그런 조정이라는 것, 그 한 가지. 그것은 뭐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글로벌 유동성 흐름 차원의 점검인데요. 최근에 글로벌 유동성이 좀 안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됐었던 요인들 중에서 꼽을 수 있는 게 MSCI 이머징 마켓 비중 리밸런싱하고 또 하나는 아람코 IPO였죠. 근데 이게 504억 달러 규모로 진행 중이다라고 하는 어제 뉴욕 쪽에서 나온 얘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이 오늘 오후 5시, 그러니까 사우디 시간으로 5시에 마감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로 중동계 금융회사들이 움직였다라고 하기 때문에 글로벌 전체적인 영향으로 보기는 힘들죠. 근데 유동성이 어느 한 나라에만 이렇게 연결되는 게 아니라 이 적지 않은 금액 504억 달러면 뭐 50조 정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동돼가지고 움직인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이 역시 하나의 요인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마무리 단계로 이미 들어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오늘 오후 시간이니까요. 그래서 이것도 한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그보다 좀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은 미국 국채 발행에 따라서 유동성이 위축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 당기물 유동성이 당기물 국채가 발행이 되면서 유동성이 위축되고 있는 현상이 11월 12일부터 국채가 발행이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지속이 되고 있는 것이고 11월 27일부터 12월 다음 주 화요일까지가 이 당기물 채권이 또 물량이 좀 12월에 좀 많은 그 구간입니다. 그래서 압박 요인이 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테고 오늘 내일을 지나면서는 또 이 역시 마찬가지로 중반을 넘어서고 있다 봐야 되겠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11월 이후를 놓고 본다면 부담이 정점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타이밍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는 뭐 12월 12일부터 또 내년 6월까지로 이어지는 그런 구간이 있는데 너무 멀리 볼 것이 아니라 단기 구간에서는 이런 아람코나 국채 흐름, 국채 입찰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정점 구간으로 부담의 정점 구간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걸 제가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드린 게 글로벌 국제 수익률 흐름으로 좀 만들어서 보여드린 것인데
장기물 수익률 쪽에 맨 아래쪽에 붉은색 선은 뭐 계속 FRB가 누르고 있는 그 단기물 수익률이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고 꼼짝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10월 물길이 비교를 한다라고 본다면은 노란색 선으로 표시한 독일 국채하고 파란색 선으로 표시하는 미국 국채, 이쪽을 좀 비교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뭘 보자라고 하는 것이냐면은, 노란 선은 전저점을 하향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데 푸른색 선의 미국 국채는 전저점 깨고 내려가고 있는 것이죠. 시장에서는 이런 모습을 항상 그 안전자산 선호 현상하고 연결해가지고 무역 분쟁이 또 불거지니까 저렇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좀 더 안정적인 흐름을 유도하는 FRB를 통한 그런 정책의 힘이 나타나고 있다.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다. 그것도 미국을 위해서 미국이 가장 유리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러한 것을 단순히 또 미국의 시세만은 그런 논리를 볼 것이 아니라 그만큼 유동성 흐름이 지금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는 중이라는 점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만큼 조용해 보이기는 하지만 유동성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글로벌 유동성 측면에서는 그렇게 여유롭지가 못하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쪽이나 이머징 마켓 쪽으로 자금이 들어오는 그럴 만한 여유가 아직은 없는 구간이다. 이렇게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유동성 흐름 속에서 지금 오늘만 봐도 달러가 굉장히 강하고 지금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강해지다 보니까 유동성이 신흥국 쪽으로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고 빠져나오는 거잖아요. 이런 악순환이 좀 계속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때요? 네, 그렇죠. 이제 그게 2019년 계속 된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은 뭐 올해 뭐 지속적으로 좀 한 거가 주로 판 게 이제 4분기라고 이제 좀 봐야 될 텐데, 그 이전에 매수가 들어오더라도 그렇게 강했던 건 아니죠. 그래서 2019년 달러 인덱스 추이 그래프 한번 보면은 그게 그도 그럴 것이 계속 중기 상승 추세 내에서 움직임이 이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1분기 좀 지나면은 반전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데, 저 추세 하단을 깨고 내려가는 그런 달러 강세의 반전이 나타나야지만 글로벌 유동성이 이제 이머징 마켓으로 잠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추세적으로 유입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믿음이 생겨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것이 12월 29일 FOMC 회의 지나면서 내년도 2분기 미국 채권 발행 일정하고 유동성 흐름하고 이쪽이 연동돼가지고 흐름이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때 흐름을 점검해보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이전엔 디커플링의 빠른 해석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미국 중심의 투자가 선호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머징 마켓 쪽보다는 최소한 저때까지는 미국 시장이 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미국 경기의 반전이 점차 가시화되는 그런 상황에서 대선 이후에 경기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모습, 2017년에도 똑같은 모습이 나타났고 지금 구간이 마치 그때 그 2017년에 채권 금리 상승이 나타났고 대선 이후에 나타났었던 그 유동성 흐름이 이전에 2016년 흐름하고 지금이 아주 비슷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머징 마켓이 좀 상대적인 강세가 가시화가 되려고 한다면은 뭐 이렇게 산업재나 자본재 같은 이쪽이 좀 강세를 보여야 될 텐데, 그러한 유동성 변화가 막 나타나서 이머징 마켓 쪽으로 유동성이 급하게 들어오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이러한 업종 쪽으로 또 관심이 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플랫폼 위주의 그 글로벌 IT 서비스 산업 위주의 성장하고 경쟁이 지속되는 그 구도 속에서 저러한 이머징 마켓 쪽으로 달러 약세로 반전을 통한 그런 급격한 반전이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조정 시에 해외 시장의 글로벌 IT 서비스 핵심 기업 이쪽을 좀 노려야지 많이 내리고 디커플링이 생겼기 때문에 이머징 마켓 쪽이 언젠간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접근하기는 좀 아직은 이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유동성 관련해서 또 말씀 잘 해주신 것 같고요. 역시나 이제 연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매체에서 당연히 배당 투자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씩 올라올 텐데 관심 갖는 건 맞죠? 예, 그래서 이쪽을 이제 후반부에는 이 배당 투자하고 관련돼서 또 몇 가지 이제 실질적인 투자 얘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다만 좀 걱정이 된다라는 것은 이 배당 투자 수익률이 예년보다 좀 높게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 역설적으로 보면 주가가 상대적으로 못 올라서인데 주가가 못 오르는 그 요인들을 살펴보면 그 이익의 안정성이 지속될까 그것에 대해서 우려감이 반영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의구심이 해소되어야지만 이 배당 투자가 좀 우리가 쉽게 들어갈 수가 있을 텐데, 이 역시 마찬가지로 단기간에
해소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연말인데 어떤 배당을 위한 그런 이익이 갑자기 발생이 될 일은 없을 테니까요. 그리고 향후에 대한 불확실성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개별 기업의 불확실성이 있다는 점에서 본다면 배당 투자도 시장을 매수하는, 그러니까 종합 지수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배당 투자의 고민은 항상 그 배당을 취할 것인가, 아니면 배당락 시세를 살 것인가, 배당락이 나타난 이후에 시세를 사면은 어차피 그것도 배당 투자를 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렇게 배당락이 뚝 떨어져 있는 지수를 그 떨어진 만큼 살 수가 없죠. 빠르게 회복을 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종목적으로 이제 접근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시가배당률 4% 정도 되면은 이익 실현을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삼성증권 같은 경우가 DPS 1,400원인데 시가배당률 4% 놓고 보면은 시세가 35,000원이거든요. 지금 뭐 36,000원 겨우 간 그런 상황이고,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DPS가 10,000원인데 시가배당률 4% 치면은 25만원이잖아요. 그렇다면은 아직 이거보다도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 4%도 더 주는 그런 배당 수익률이 나타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은 이게 그래서 좋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이렇게 고배당주로 꼽히고 있는 금융주나 통신주에 대해서 시장이 얼마나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이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이것을 좀 가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그래서 종목에 대한 접근보다는, 그렇다면 우리가 종목 말고 일월물 주식 선물 쪽으로 한번 가보는 거 어떤가? 왜냐하면 같은 기초자산이지만 1월물, 그러니까 차월물의 주식 선물 같은 경우는 그 배당만큼 좀 싸게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종목들이 뭐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1,400원 아래에서 거래되고,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10,000원이 싸게 거래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월물 주식 선물을 사게 될 경우에는 실제 배당금이 들어오는 그런 소요되는 시간도 절약되고, 또 가격 변동 리스크도 그만큼 회피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파생상품에 투자하자 이 개념이 아니라 배당을 투자할 경우에는 이런 전략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배당락 지수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12시 기준을 놓고 보니까 12월물 1원가가 273.08이었고요. 그리고 3월물, 그러니까 내년 3월물 1원가가 269.99, 그래서 3.09포인트가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것이 배당락 지수가 떨어질 그럴 예정으로 이렇게 3.09포인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200 지수로 저렇게 나타나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한 20몇 포인트 정도 나타나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종목이 아니라 지수를 사자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이런 차월물 선물 쪽의 지수를 사게 되는 경우는 배당락이 됐을 경우에 지수를 미리 사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당락이 될 때 그걸 살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미리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 그런 고민을 가진 투자자라고 한다면, 차라리 지금 그 배당락의 차이가 나고 있는 차월물 이쪽을 사는 게 맞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종목보다는 이 배당부 시세 회복이 지수가 훨씬 빠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 쪽으로, 지수 인덱스 투자가 오히려 편한 투자가 아닐까, 배당 투자 쪽에서는 그러한 관점으로 좀 인식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연말이다 보니까 배당 투자 얘기 많이 나오는데 또 방법들 말씀을 해 주셨고요. 저번에 롯데리츠 상장했을 때 그 다음날 바로 또 전략들 주신 바가 있었는데, 내일은 NH 프라임리츠 상장 날이요. 굉장히 또 관심이 뜨겁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NH하고 롯데하고 딱 비교를 한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딱 이제 보시면은, 아마 보시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기관 경쟁률을 봐도 그렇고, 일반 경쟁률을 봐도 그렇고, 그리고 청약 증거금을 봐도 그렇고, 이게 몇 배씩 차이가 나거든요. NH 프라임리츠가요. 그리고 기업 내용을 객관적으로 살펴봐도 롯데보다는 좀 이렇게 확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저도 롯데리츠 때처럼 청약을 했고 이번에도 청약을 했는데, 보시듯이 공모 유통 가능 물량, 저것이 이제 제가 보호 확약 물량을 좀 뺀 그 물량을 계산을 한 것인데, 그때보다 지금 물량이 확 줄어들어서 공모주 참여한 분들도 이번에 좀 배당 주수가 많이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장외 시세를 놓고 보면은 롯데리츠가 5,450원 정도 형성이 됐었는데, 지금 NH 프라임리츠가 오히려 배당 수익률은 좀 낮게 예상이 되지만 장외에서 6,400원 정도 시세가 형성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상장 후에 최고가를 7,100원에 롯데리츠가 기록을 했었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은 NH 프라임리츠가 요거보다 좀 올라가지 않을까, 더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그 보호 확약 물량 제외하고 유통 물량, 그 다음에 청약 경쟁률, 장외 시세 감안하면 그렇다라는 것이고요. 근데 다만 한 가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시가배당률 4%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롯데리츠 같은 경우는 7,500원이 목표가가 될 수 있겠고, 이번에 NH 프라임리츠 같은 경우는 6,800원 정도로 계산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논리적으로 보면은 NH 프라임리츠가 한 6,800원 정도 목표가로 결정이 돼서 그것을 타겟으로 투자를 해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롯데리츠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우대받을 그럴 시장에서 우대받을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은 무리한 추격 매수를 좀 자제하고, 만약에 이게 너무 많이 올라가 버리면은 향후에 또 이런 리츠 공모 일정이 또 있습니다. IPO 그 리츠가 이것 말고 또 있기 때문에 제가 롯데리츠 상장될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어느 가격,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뭐 6,800원 저 이상으로 가버리면 그냥 잊어버리고 다음에 IPO 일정으로 남아있는 그런 리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당 수익률로 쫓아서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에 맞춘 주가 레벨을 철저하게 보자라고 투자 전략대를 또 주셨는데, 이게 리츠 IPO가 요즘에 인기가 좋은 게 시장이 워낙에 안 좋기 때문에 이쪽으로 관심이 이제 풍선 누르는 것처럼 저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맞나요? 아, 예, 이제 그런 면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제 IPO 시장 쪽에 좀 그동안에 좀 과열됐었다가 최근에는 좀 공모가가 좀 현실화되면서 좀 많이 좀 공모가가 아래로 내려와서 그렇게 IPO 일정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상장된 그런 IPO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투기적인 거래들이 많이 일어날 정도로 그렇게 좀 관심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향후에도 이 IPO 쪽 시장은 계속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IPO 중에서 리츠 종목 같은 경우 초기에 좀 싸게 나오는 그런 가격대에서 형성이 된 그런 공모가이기 때문에 진짜 이거는 그 한간에서 얘기하는 그 머스트 아이템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리츠 종목의 IPO는 꼭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주식 투자자분들 이렇게 투자를 하기 때문에 증권사에서 우대 등급의 기회를 부여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걸 굳이 거부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IPO 쪽에서 만약 거래하는 증권사가 주관사다 이렇게 해서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경우다라고 한다면은 좀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해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최근 시장에 관심이 부각되고 있는 것은 공모가가 많이 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공모가 추이에 따라서는 IPO 시장 흥행이 좀 좌우될 것이기 때문에 너무 비싸게 형성되는 그런 공모가 말고 공모가 가격이 좀 적절한 경우나 좀 디스카운트 되는 경우는 우리가 좀 관심 좀 깊게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리츠 IPO 시장에 대한 이야기까지 시장의 상황들 하나하나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SPM 김형진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나눠본 이야기들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이야기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희망투자연구소의 이청원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준비하신 종목 바로 출발할까요? 예, 첫 번째 종목은 메가스터디 교육입니다. 동사는 국내 민간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회사로 온라인 교육 서비스의 확대에 따른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부문은 고등, 초중 등, 일반 등 다양한 분류가 됨에 따라 각 사업 영역에서의 시장 수요는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수능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결과를 기다리고 있죠. 기존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은 배제하더라도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 학생의 경우 본격적인 수험생 모드로 진입이 됩니다. 이 경우 국내에서 가장 많은 정보력과 대입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동사의 온라인 교육 시스템에서의 수요 증가는 반드시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사교육 시장은 정부의 제재가 아무리 이어진다 하더라도 쉽게 그 기세가 꺾이지가 않죠. 특히 출산율 저하가 나타남에 따라 자녀에 대한 교육의 투자 여력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고 이를 토대로 조금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하려고 부모의 입장에서는 동사에 대한 선택은 어찌 보면 필연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실적 또한 매우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출액은 최근 5년간 최대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에 기반한 주가 상승 점진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은 지난 5월 43,500원이라고 하는 고가, 이 고가를 우선적으로 기록한 이후 주가가 8월까지 소폭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9월과 지금까지 넓게 보면 4만원, 짧게 보면, 낮게 보면 32,500원 내외에서의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데 최근에 동사에 대한 수급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모두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하락이 나온다면 그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손실 또한 나오게 된다면 그 손실률은 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메가스터디 교육을 한번 정도는 지켜봐도 괜찮을 것으로 봅니다. 목표 가격은 45,000원, 손절 가격은 32,5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파트론입니다. 휴대폰 용품과 통신 시스템 그리고 자동차 등에 이용이 되는 기타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인데 핵심은 역시 카메라 모듈이죠. 최근 들어서 갤럭시 폴더블 폰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증대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역시 카메라 모듈 또한 관련 종목들의 흐름 또한 매우 좋습니다. 대표적인 게 KH바텍, 더구전자 등의 해당 섹터에 속한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 두 종목 모두 다 최근에 신고가를 경신할 만큼 흐름 자체가 매우 좋았습니다. 그래서 동사 또한 결국에는 후발주자로서 주가 상승은 이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무엇보다 올해 1조를 넘어가는 매출과 즉 사상 최대 매출과 1천억 원을 넘어가는 사상 최대 영업이익은 동사의 기업 가치를 크게 증가시킬 수 있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주가는 12,000원 정도 수준입니다. 그런데 해당 가격대를 3개월 이상 횡보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이제는 방향성을 위든 아래든 잡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종목 또한 수급 또한 외국인의 매수 우위가 현재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역시 파트론 또한 결국에는 방향성은 위가 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목표 가격은 15,000원 잡고요. 손절 가격은 10,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유니쌤입니다. 반도체 장비인 스크러버를 국내 최초로 개발한 업체입니다. 반도체 장비, 부품 제작 판매, 스크러버를 이용한 반도체 공정에 따른 유해가스 정화 장치를 공급하고 있고요. 올해 매출액은 1,892억 원, 영업이익은 218억 원 수준이 전망됩니다. 하지만 지난해 실적이 좋지 않았죠. 그래서 지난해 실적을 하나의 기저효과라 생각하고 접근한다면 조금의 실적 개선만 나오면 주가 반등 또한 뚜렷하게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몇 년 전부터 시작한 신규 사업 부분인 사물인터넷 관련 사업부에서의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이 된다면 해당 사업부에 기인한 기업 가치는 크게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4차 산업 핵심 분야인 사물인터넷, 현실점에서 뚜렷하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실적, 이 두 가지를 토대로 유니쌤은 한번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봐도 괜찮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오늘 조금 아쉽게 2.6% 하락하는 가운데
지지선이라고 할 수 있는 장기 이평선을 이탈했습니다. 하지만 이 장기 이평선 주위에서 언제나 주가가 움직였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처럼 주가가 약세를 띠는 날을 저가 매수 기회로 잡는다면 전혀 문제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목표 가격은 6,450원, 손절 가격은 4,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자, 세 종목 빠르게 짚어주셨습니다. 아, 지난 시간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짚어주셨는데 결과 궁금하고요.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이 단기적으로 괜찮을지 함께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지난주에 제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추천을 해드렸는데 아쉽게도 시장 자체가 좋지 않다 보니 주가가 밀렸습니다. 하지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 그 점 명심하시면서 해당 종목 계속해서 보유할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오늘 추천해드릴 종목은 파트론입니다. 파트론 같은 경우 조금 전 이야기를 한 것처럼 12,0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를 계속해서 이 가격에서 일정 부분 움직이는데 수급적으로 기관의 매수 우위가 나타나기 때문에 역시 방향성이 위쪽으로 보일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단기 접근 추천 종목으로는 파트론을 목표 가격은 15,000원, 손절가는 10,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 단기 접근 종목은 파트론 짚어주셨습니다. 이청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바로 이어서 내일의 종목 330 이어갑니다. 내일의 종목 330 이어갑니다. 이지환 멘토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제부터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외국인이 팔고 사는 섹터 말씀해 주셨습니다. 외국인이 사실 계속 팔고 있어요. 지금 11월 초부터. 그런데 모든 종목을 팔고 있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팔고 사는 섹터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가요? 예, 지금 현재 이제 시장이 좀 조정권에 들어와 있고 조정이 조금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이 시간을 통해서 조정권에 들어와 있고 조정권 되는 지수대를 한 오늘 보시면 2000 한 코스피 지수 70선 정도까지 조정이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보수적으로 보자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이제 그 지점에 와서 지금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이번 하락의 주체는 뭐 당연히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고 프로그램 비차익 쪽으로 차익 매물을 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MSCI 리밸런싱 혹은 삼성전자 캡놀과 연관 좀 있다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이제 매도가 좀 깊어지는 모습인데 외국인이 지난 한 달 동안 어디를 사고 어디를 판지 섹터를 좀 보시면은 조정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혹은 어느 쪽으로 접근해야 될지 어느 정도 답이 나온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팔고 있는 섹터를 먼저 좀 확인을 해보면 전체적으로 전기전자 업종에서 지난 한 달 동안 1조 9천억 정도 어제 종가 기준으로 1조 9천억 정도를 팔고 있습니다. 그다음 많이 파는 섹터가 운송 장비 업종이고요. 한 3,400억 정도 매도를 좀 내고 있습니다. 화학 섹터에서도 3,200억 정도, 그리고 의약품 섹터에서 2,100억 정도. 지금 이 말씀드린 이 네 섹터에서 집중적으로 매도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 뭐니 뭐니 해도 가장 큰 섹터는 전기전자 업종이 전체 가반을 육박하는 금액으로 팔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이제 전기전자 업종에 좀 집중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고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전기전자 업종에 대한 섹터에 대한 바닥론 이후에 불거지고 있는 차익 실현 욕구가 좀 강하다라고 좀 보셔야 되겠고요. 특히 화학이나 운송 장비 같은 의약품 같은 섹터는 전체적으로 차익 실현 매물 좀 나오고 있는데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식에 대한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2월 달에 진입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잘 나가는 섹터뿐만 아니라 손실이 난 섹터의 차익 실현을 차익은 아니지만 이 청산을 하게 됩니다. 가장 큰 이유가 손실 난 쪽에 손실을 확정지으면서 양도 차익을 좀 줄이려는 움직임이 좀 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좀 영향을 받는다라고 좀 보셔야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제 전기전자 업종이 1조 9천억 뭐 거의 절대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전기전자 업종에서도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1조 한 9천억 정도에서 1조 한 4천억대 이상 전체 보시면 전기전자 업종의 73% 정도가 삼성전자 매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신다면 전체적으로 이 삼성전자 캡놀과 관련해서 이 캡놀은 코스피 200 지수 내에서 30%가 넘어가는 단일 종목은 비중을 줄이게 되어 있죠. 이제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이제 이 부분을 좀 유예해 준다라는 얘기도 나왔지만
있지만 어쨌든 외국인들은 이 부분을 좀 경계를 하고 있고 전체적인 매물이 삼성전자에 좀 집중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외국인이 왜 매도를 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좀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시장이 지금 계속해서 조정이 좀 나오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경계심은 가져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경고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가장 큰 이유는 물론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미중 협상이 완전히 결렬된다면 시장은 불을 보듯 더 큰 하락을 좀 유발할 수 있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라면 조정은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은 이 구간 근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부분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가장 큰 이유는 만약에 하방에 대한 좀 폭이 깊어진다. 전체적으로 2000 초반대까지 좀 밀릴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하면 반드시 대차장고 공매도가 증가하게 되고요. 여기에 선물 옵션, 특히 파생 쪽에서 선물과 관련된 풋옵션 쪽에서 상당히 대량의 헤지 물량이 들어오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면은 코스피 지수가 좀 하락해서 했지만 오히려 코스피 지수 대차장고 크게 늘고 있지 않고요. 파생 쪽, 옵션 쪽에서 하방을 크게 해지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신다면 외국인은 매도 차익 실현 매물은 내보내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큰 하락보다는 2000 중반대에서 하락을 좀 마무리한 모습을 좀 현재까지는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고 다만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금 이제 진입해야 될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좀 보수적인 시각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외국인의 매매 동향에 따른 섹터별 분석 좀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 그리고 내일 시장에서 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또 짚어주시죠. 네, 지금 이제 연말에서 계속해서 이제 종목들 좀 보시면은 사실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선발로 진입했던 종목들 수익이 좀 났던 종목들을 뒤늦게 추격해 들어가긴 아직은 좀 빠르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시장의 조정을 좀 보면서 좀 안정적인 부분에서 구간을 찾으시려면 적어도 다음 주 선물 옵션 동시만기 이후에 프로그램 매물이 좀 변하는 걸 하긴 하고 코스피에서 고배당 쪽으로 좀 진입을 하시는 게 낫겠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그런 점에서 오늘도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종목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파워 로직스라는 종목입니다. 모듈과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전체적으로는 카메라 모듈과 관련해서 상당히 수혜가 좀 기대되는 업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년에는 이 카메라 모듈과 관련된 부분, 특히 5G 휴대폰 교체 수요와 관련해서 충분히 좀 모멘텀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최근에 이 종목은 3년 연속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반면에 주가는 지금 큰 폭으로 조정을 받고 아직까지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시기에는 무리가 좀 있지만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가치적인 접근을 좀 하신다면 충분히 지금 구간에서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다만 지금 시장은 조정권에 있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기술적으로 보시면은 1차 상승 이후에 121선을 놓고 조정받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접근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 구간에서 1차적으로 눌려진 이후에 눌림목에서 접근을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지금 보시면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IT 종목에 대한 대응주에 대한 프로그램 물량 때문에 물량 상당히 나오고 있지만 반면에 코스닥 쪽에서 보시면 IT 부품 관련된 종목들은 대차 잔고 특히 공매도가 급격히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연말로 갈수록 이 IT 부품 휴대폰 관련된 부분 5G 관련된 부분, OLED 관련된 부분, 반도체 관련된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는 조정 구간에 들어와 있지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락할 때 외국인들의 패를 좀 볼 수 있다라고 본다면 이 대차 잔고가 주는 업종이 상당히 드문데 불구하고 코스닥에서 대차 잔고 줄고 있기 때문에 이 IT 부품 관련된 종목들은 연말부터 서서히 좀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은 시장이 흔들릴 때 좋은 매수 관점을 좀 찾을 수 있고 내년 1분기로 2분기로 넘어갈수록 차익을 좀 많이 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에서 전체적인 섹터도 좀 관심을 가지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자세한 가격 전략이나 내용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창에 내일의 종목 330으로 들어오시면 가격에 대한 자세한 전략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지환 멘토와 오늘 그리고 내일 볼 만한 종목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장 일정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바로 펼쳐집니다.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